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. 지금 욥이 의롭지만 고통을 받는 이유, 또 고통 가운데서 어찌 보면 좌절하고 있는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, 자기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,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탄이 그 욥에게 그 시련을, 그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욥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.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고 있지만, 신뢰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,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. 또 친구들 때문에, 이 친구들이 그 욥을 이해해주고 욥에게 격려하며 욥에게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한다, 내가 죄 없지만 하나님을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받는 고통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, 죄가 없어서 이유 없이 받는 고통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다. 그 죄를 회개하라, 인정해라.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, 오늘 욥기 9장 32절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른다,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, 하나님이 누구인지, 하나님의 그 되게 크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.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나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. 하나님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고, 또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누가 중재해줄 그런 판결자가 없다.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,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, 하나님과 어찌 보면 관계를, 하나님의 그 크신과 나의 미숙함, 그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. 어찌 보면 욥의 이러한 고백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을 더 아프게, 더 뼈저리게 깊숙이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. 마찬가지로 우리들 그 삶에서도 만일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,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면,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라면, 믿음이 있어도 욥처럼 이런 고통,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.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누가 욥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, 그 중보자가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,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,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,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어찌 보면 이해 다 할 수 없는 일조차도 우리들은 물을 수 있고,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, 특별히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, 우리들의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,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. 물론 죄가 있는 세상이기에 죄의 권세,
자리를 잡은 사탄 악이 있는 이 세상이기에 우리들이 뭐 항상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. 또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축복은 무엇인가? 하나님과 교제를, 하나님과 대화를,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. 욥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지만 그 믿음을 계속 지킴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속 그 36장까지 욥은 계속 그 친구들의 그 질책 또 알지 못하는 멀리 계신 멀리 계셔 자기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욥이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 살아간다는 것.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신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거룩함을 또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얻은 축복이다. 주님 정말 욥의 그 상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지무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갑니다. 그리고 욥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욥 과는 달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. 은혜가 있습니다.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내가 얻은 축복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히 그 지성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